못하는 게 없는 만능 아이돌. 초상우서부터 왔던 우리 도영 씨, 저희 이제 새 막내로. 와. 도영아. 잘 부탁한다. 네. 아. 승기 씨가 롤 모델이라고 하더라. 아, 또 내가 그 공연을 보고 감동을 확 받았어. 중고등학교 때 TV에서 나오는 저의 가장 큰 연예인이었어요. 아니 도영이 이제 하기로 얘기 나오고 같이 밥 한 끼 먹었을 때 둘이 붙어가지고 뭐 계속 뭐 이런저런 얘기 하던데. 맞아요. 도영이랑? 승기가 뭔 얘기한 거야? 계속 너는 듣기만 하고. 아니 뭐 내가 무슨 얘기만 해. 같이 얘기한 거지. 아 내가 본 그림은 너만 계속 뭐 얘기하던데? 약간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얘도 많이 모르는데 뭘 알아? 약간 알려주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알려주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지. 도영이는 끝날 때 보니까 그 목표를 버린 것 같던데. 아직 유지하냐? 아 지금 하고 아직 이번 연도까지 가보자. 네네네. 이번 연도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진짜. 그래. 도영아 우리가 잘 부탁한다. 집사불체 정식 멤버로 임명합니다. 와 너무 있어 보인다. 너무 있어 보인다. 아 오늘 동현이 형을 안 오는구나. 동현이 형 십자인데. 오늘 그래서 그 도영 씨 맞이 첫 사부에 걸맞는 되게 멋진 사부님이랑 함께 할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나 이 동네 되게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이쪽이 청와대 쪽 길 아니야? 이쪽이 청와대고 이쪽 경복궁, 여기 경복궁.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이쪽이 청와대 쪽 길 아니야? 이쪽이 청와대고 이쪽 경복궁, 여기 경복궁. 그 맞아 경복궁. 잠시만 대기. 지금 오른쪽에서 카메라 잡는 거 우리 카메라인데? 월단. 어? 여기 청와대 들어가는 데 아니야? 야. 지금 오른쪽에서 카메라 잡는 거 우리 카메라인데? 월단. 어? 여기 청와대 들어가는 데 아니야? 야. 잠깐. 어? 야. 대박. 진짜 청와대. 뭐야 오늘 진짜야? 와 나 야 청와대 나도 한번 오고 싶었는데. 청와대 한 번만 그래. 아니 이게 내가 그 얘긴 듣긴 들었거든. 청와대가 아직 아니라 오픈되긴 했어. 와 청와대. 근데 원래 지금 알지? 여기 원래 이쪽 라인 자체 들어가지도 못해. 야 근데 확실히 이거 예전이랑 달라졌다. 경찰이 없어. 그지? 다 빠졌네. 우리 줄 맞춰서 걸어갈까요? 되게 멋있게? 줄 맞춰서 걸어갈까요? 약간 1차로 서서. 아 1차로? F4처럼. 뭔지 알죠? 이 위에? 야, F4가 청와대를 왜 가? 가. 야, 여기 처음 걸어보는 것 같은데? 아니, 오늘 누구, 어떤 사무인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작년에 경복궁 갔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경복궁이 저기라며. 경복궁을 문화재청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때 이게 경복궁을 우리가 통대관 했을 때 우리가 구석구석 정말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끼리 돌아다녔는데 되게 느낌 색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것도 배우고 되게 좋긴 했어요. 올해도 문화재청의 도움으로 청와대를 통대관 했습니다. 와 통대관? 청와대 통대관이 가능? SBS 플렉스! 야, 청와대 통대관 가능해? 네, 그래서 경복궁 대처럼 오늘의 사부님은 청와대 그 자체거든요. 이게 역사야, 우리나라 역사지 뭐. 맞아. 청와대는 오늘 74년 만에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됐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국민들께 개방했는데 한 달 만에 약 99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 경복궁 관람객이 108만 명이니까 엄청난 숫자죠.
와, 이 웅장한 봐봐. 야, 진짜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공간이다. 와, 대박이야. 와, 와, 뭐야? 와. 와, 진짜 멋있다. 그림이다, 그림. 이 뷰가 예술이야, 이 뷰가. 와, 와 너무 특별하다, 뭔가. 우와, 진짜 너무 멋있다. 우와, 소름 돋아. 우와, 지금 나 꿈 같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청와대 내에서 국민들께 개방된 공간뿐만 아니라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공간까지 저희가 예능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에요. 우와! 야, 어쩐지 꿈자리가 좋다더니만. 지금 이게 전국에서 오고 싶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다 오실 수 없으니까 저희가 대신해서 조금 한번 이렇게 투어. 투어처럼 좀 보여드린다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자, 오늘 집사불체 74년 만에 국민들께 전면 개방이 된 청와대 자체가 사부님으로 저희가 오늘 통대관 기념으로 아주 곳곳 샅샅이 샅샅이 여러분들께 청와대 주목 곳곳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청와대 일체 따라가자. 역대 대통령들이 여기로 그러니까. 차차 왔다 갔다 한대잖아. 맞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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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또 걸어 들어가니까 이거 좋네. 야, 이, 너 기운 느껴지냐? 와, 이 기운 좀 느껴봐. 와, 진짜 풍수 좋은 데 지었다. 와. 와, 진짜. 오. 야, 이 산에서 오는 이 기운이 좋다. 와, 이 기운 봐. 아! 아! 그게 무슨 기운이야, 이건 매한이지. 아니, 그러니까 건물 어떻게. 저한테 완전 취했는데? 건물 너무 잘 졌다. 건물 너무 잘 졌다. 이거 건물 누가 졌어, 이거? 나 그것도 궁금해. 너무 궁금한 게 많아. 언제 졌는지도 모르겠대. 어? 저 사부님인가? 어? 오늘? 뭔가 주인공처럼 서 있어요, 지금. 아.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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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누구신데 이렇게 스니커즈를 신고? 아이, 뭐 명품 명품. 어? 아니 어떻게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아,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청와대라는 사부를 예. 누군가 이렇게 자세히 좀 소개시켜줄 분이 필요하잖아요. 예. 제가 오늘 특별히 왔습니다. 어, 잠깐만. 아, 그럼 뭐 누구시죠? 네. 오. 아, 그럼 뭐 누구시지? 아니, 역사학자 신용환입니다. 아, 역사학자. 오, 신기해. 신 작가는 신용환 작가는 믿고 보면 되는 역사 콘텐츠. 일반적인 학자들과 많이 다르구나. 제가 이렇게 제작에 참여한 작품이 세계적인 사냥 파친코라는 작품 자문을 맡아서 학교 공부하면서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시험 때 외우기만 하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일단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예. 퀴즈. 퀴즈 주세요. 아니 오자마자 퀴즈여서. 청와대는 무슨 뜻일까요? 완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 풀을 청자에 기와 왔자? 그 풀을 청자에 기와 왔자?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청와대. 여기 원래 이름은 경무대였어요. 경무대요? 네, 여기 원래 이름은 경무대였었고요. 윤보선 대통령 때 이름을 청와대로 바꿨어요. 그럼 여기서 대질문을 해야죠. 그럼 왜 청색으로 정했는지?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지금 방금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게 우리가 보는 보통 기와는 검정색이잖아요. 예. 아. 근데 청와는
진짜 귀족들이나 왕실에서만 쓰는 특별한 귀화예요. 염색체 자체가 비싸구나. 비싸요. 네. 실제로 이게 1100도 이상으로 굽고요. 한번 굽으면 이게 100년 이상 간다 할 정도의 아주 특별한 거니까 특별한 기화로 만든 건물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게 뭘까요? 어떤 거죠? 이거 기둥이요? 네. 이거 국기 개양대. 개양대죠, 개양대. 개양대. 자, 여기에 개양대 용도가 있는데 이 개양대 용도가 있는데 아. 뭐 아세요? 맞죠. 정답. 네. 다른 나라 대통령의 국기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 박문혜수 씨. 어? 맞아? 맞아요. 아, 오. 여기가 대통령들이 머무는 곳으로만 기억을 하는데 네. 자, 생각해 봐요. 대통령이 머무니까 누가 오겠어요? 대통령.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올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나라 대통령도 엄청난 경호를 받고 오기 때문에 네. 예. 이곳에 와서 사실 한국을 만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외국 대통령이 여기 와서 바이든 대통령이 왔어요. 예.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한국을 경험하는 공간이 이곳이 되고 뭐 그전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부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보고 한국을 만난 거니까 이곳을 둘러보면서 아, 한국이 이런 나라구나.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데여서 사실 정말 하나하나가 다 국보급 문화재도 있고 역사성을 다 담지하고 있는 거. 오늘 정말 정말 중요한 사업으로 만나는 거다. 보시면 돼요. 너무 기대돼 오늘. 아니 근데 이거 청와대가 어느 대통령부터 들어와 지으신 거예요? 초대 대통령부터 아니에요? 초대 대통령부터인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이제 조금 어르신 분들은 과거 여기 조선총독부 자리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아, 실제로 조선총독부 총독 관저가 여기 있었어요, 이 근처에. 아, 예. 그러니까 시작 자체는 뭐 일제 강점기 때부터도 건물에 기촌이 있었고 네.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운영이 된 건 사실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는 요 청와대의 전체 모양은 노태우 대통령 때 대부분 다 재건축 새로 짓거나 아~ 노태우 대통령은 준공식에서 새 청와대가 민족의 무한한 영광을 창조하는 전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이 새로운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오늘의 당당한 나라를 이룬 보람을 나누며 노태우 대통령이 여기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들어오면서 과거 조선총독부 건물들을 다 철거해버리고 그때 대통령의 관저로도 쓰였던 옛 조선총독 관저가 마침내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순수하게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리는 공간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런 오해는 좀 거둘 필요 있다. 올라오시면서 느꼈겠지만 바로 북악산 밑자락에 딱 있잖아요. 북악산.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북악산 있고 그 좌청룡 우백호 뭐 이렇게 해서 양쪽에 산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감싼다라서 최고의 풍수지리라고. 맞아요. 그죠? 맞아요. 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려 숙종 때 요 일대에다 궁을 지어요. 요 청와대랑 경복궁 북부 일대에다가 궁을 지었다 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고려 시대 때부터 이제 인증받는 영당. 역사가 있구나. 아 저쪽 산에서 예. 실제로 저쪽에서 돌이 하나 나온 거예요. 네. 저쪽 산 기억. 예. 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천하 제일 복지, 천하에서 제일 좋은 땅이다. 아. 예. 천하에서 제일 좋은 땅이다. 이게 도대체 누가 이 글을 새긴 거냐? 그 필체를 가만히 검토해 보니까 아 이거는 한 3-400년 정도 그러니까 조선 한 중기 정도에 쓰여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미 조선 중기 때도 이곳이 아주 길지로 여겨졌구나. 그런 식의 역사가 있구나. 자, 일단 예능 최초. 대한민국 예능 최초로 저희가 처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예. 들어가면 이제 빈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청와대의 살림살이를 책임졌었던 예. 진짜 토박이들. 예. 그분들도 또 만나볼 거예요. 그분들이 아니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특별한 사연들. 이런 사진은 누아르예요, 누아르. 우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나 너무 재밌어 지금. 최초 공개. 대통령 방에 날아온 의문의 총알.
그럼 뭐 이왕 에피소드 얘기할 거면 해외 토픽 하나 나갈 정도 되는. 어. 뭐 온몸이 비투성이었죠. 어, 이 얘기 하고 싶으셔도 어떻게 한 20년 참으신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약간 보양식으로 드셨던. 우와! 너무 맛있다니까. 건강해지는 맛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구경하시죠.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집사불채잖아요. 집 중에서 최고의 집 온 거 아니야, 지금? 최고의 집, 최고의 집. 와, 이 웅장한 봐봐. 야, 층고 봐. 와. 야, 근데. 와. 와. 와, 뭐야? 어? 야.